많이 들었어요. 2013년 코로 글을 쓴다는 삼시기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모습이 쉽사리 상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실제로 만나서 삼시기가 한자 한자 코로 자판기를 찍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비로소 모든 궁금증이 풀리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좀 입력이 좀 빠르면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이 생기거든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자네 그는 시인이었고 노래를 만드는 작사였습니다. 때가 되면 누구나 먹는 식사 시간은 그에겐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밥 한 술 넘기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삼시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표현 한마디를 하기 위해 온몸의 에너지를 다 사용해야 할 만큼 글을 쓰는 것이 벅찬 일이지만 삼시기는 결코 글을 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다시 찾은 삼시기와 성탄. 그들에겐 정말이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시기는 그의 글솜씨를 인정받아 엔젤스 헤이븐의 법인 홍보팀의 정식 직원이 되어 각종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로서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절친이자 삼시기의 멘토인 성탄 씨도 같은 홍보팀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약하고 있었고 정식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3급과 포토샵 3급 자격증까지 보유한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가요 같은 노래 하나 나오겠네. 작사 작곡 바이 삼시기. 앞으로 이들이 자신들의 탤런트를 마음껏 뽐내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모습이 한껏 기대가 됩니다. 우리 부부가 삼식 씨를 만난 후 찾아간 곳은 바로 아기들이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14명의 아기들은 태어난 지 적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13개월 정도였습니다. 이곳 천사원으로 온 지는 두 달에서 넉 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들의 품 안에 안겨있어야 할 아기들이 여기 왜 있는 것일까요? 이 아기들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진 아기들입니다. 주로 미혼모들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아기들을 이처럼 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여자 고등학생들이 아기를 낳은 후 버리고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베이비 박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제 문을 열면 그 아이를 놓기 위해서 이제 그 불이 안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벨 소리가 찰벨 소리가 나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 아기들을 거리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이 작은 박스 안에 두고 가면 살릴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베이비 박스입니다.
베이비박스의 존재는 아직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사회 속의 슬픈 그림자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배꼽 달고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고 태어난 지 뭐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네한테 손이 어쨌든 얘네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불안을 안고 나왔기 때문에 잠시도 이렇게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정말 키우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고 부모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입양 특례법이라는 게 바뀌면서 자기도 입양을 보내고 싶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베이비박스에 엄마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많다 보니까 손은 모자라고 이렇게 떼쓰고 이럴 때 안아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애착 같은 거 그런 거 제대로 못 해줬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진짜 부모처럼 막 어르고 달래고 막 이렇게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 우리가 두 명이서 열한 명이라는 애를 안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줘도 얘네들은 만족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렇게 베이비박스로 버려지는 아기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9년 한 해만 79명의 아기들이 버려졌고 매년 증가해서 2013년 보고에는 239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졌습니다. 작년에 비해 3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2014년 올해는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기들이 자라서 만나게 될 세상. 세상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맞아주게 될까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이들을 돌보아 준다고 해도 결코 엄마와 아빠의 따뜻한 품 안과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아이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절망에 빠진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건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이 바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김앤배는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을 위해 서울시청과 협력해 그 작은 실천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후원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 아기들의 미래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9년 전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눠줄수록 그 자리가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채워져 간다는 기적의 축복을 지난 몇 년간 계속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부부로 작게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은 뜻을 같이 한 많은 분들이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미처 언급하지 못한 많은 가슴 아픈 다른 사연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 삼식씨와 베이비박스 아기들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처음 시작했던 나눠주는 사회의 작은 열매들입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 탤런트를, 내 재정을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 있다면 그 자리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 있는 보람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